뭔데 이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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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디 나와 있냐면 저번에 저희가 한번 노포를 가가지고 돼지갈비 하나만을 팔고 있는 경상도 집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위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죽이는 곳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번에는 노포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곳인데 갈비 단일 메뉴로 승부를 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여기는 바로 송파구입니다. 다 구워서 나오는 갈비집인데 뭔가 굉장히 현대식이에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서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일 것 같고 궁금해서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렛츠고. 여기 써져 있네. 우아한 갈비. 다 구워서 나오는 돼지갈비. 우아한 갈비 손님은 입구에서 배를 눌러주세요. 배를 눌러야 되나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약간 무슨 오피스텔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우아한 갈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열리네요? 네. 아 여기는 뭔가 갈비집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입구가 아예 반대쪽에 있었네. 야 이거 봐봐. 여기 싹 다 구워나옴. 어 바로 외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외관 모습으로는. 아, 또 이런 조합 좋지. 또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 보시면은 메뉴판이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아, 식당에서 메뉴판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 점이 진짜 보고 나서 결정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 오. 갈비 메뉴 말고도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이것도 대박이네. 안주류가 엄청나. 전 요리도 있고 먹태구이도 있고 영업시간도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숯에 다 구워 나옵니다. 하, 명언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아한 갈비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5시 오픈인데 저희가 오픈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첫 번째 손님입니다. 아, 영광스럽습니다. 이 메뉴판이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그 프로토북처럼 생겼네. 앨범 같아. 앨범 같아. 우리 그 추억의 중고등학생 때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들끼리 주고받던 약간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 드럼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랬었지. 자, 우아한 갈비 열자마자 굉장히 정성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아마 직접 뽑아가지고 메뉴판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국내산 프리미엄 생한돈. 여러분들 한돈이 또 그 국내산 돼지 아니겠습니까? 갈비보다 두 배 비싸고 더욱 맛있는 국내산 한돈 생목살만을 사용합니다. 꽃을 갈비 위에다 올려놓고 찍어서 해놓으셨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구울 일이 없어요. 그냥 탁 구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갈비입니다. 가게의 인테리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우아한 그런 갈비의 자태입니다. 그래서 우아한 갈비인가봐. 엘레강. 그렇죠. 맞아 맞아. 맞는 표현이야. 메뉴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수제 소스, 매운맛을 뺀 양파 플러스 양배추, 맛있는 식감을 위해 앞접시에 조금씩 덜어 드세요. 물김치도 주시네요. 설탕 1도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물김치 한 그릇 있으면 소주 한 병씩 들어가는 거야. 샐러드도 주시나 봅니다. 밑반찬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을 다 파악할 수가 있네요. 요걸 보고 있으면 되네요. 구경하는 맛이 있어. 설명도 깔끔하게 돼 있어. 좋은데? 인 미니 포차. 안주만도 주문 가능합니다. 먹태구이, 스팸 후라이, 쥐포 구이. 여기부터는 그냥 바로 술집이구만. 아, 이것도 넘기다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있네. 추억의 소주. 이거는 내가 봐서 우리보다 윗세대인가 봐. 우리 추억에 이런 소주가 있나? 자, 그리고 신메뉴가 또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 전체 메뉴 있습니다. 전체 메뉴도 한번 구경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그냥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딱 다 써져 있는 거. 사장님,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수제갈비 두 개랑요. 예. 매운 갈비 하나 먹을 건데 양푼 김치찌개 나오는 거 맞죠? 예, 이상형님 거 두 개만 시켜도 나와요. 그렇죠. 그 버터빵 두 개 주시고요. 네. 치즈사리는 혹시 먹다가 중간에 넣을 수도 있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그렇게만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스프입니다. 스프는 그냥 스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피타이저로 또 이렇게 메뉴들이 나왔는데 과일을 갈아 만든 특제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가 나왔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뭔가를 첨가해야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밍밍해. 무무침을 한번 먹어볼 건데 무무침이라고 해야 맞나? 약간 김밥에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시금치, 당근, 새싹잎, 김, 그리고 계란. 한국식 에피타이저?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맛을 느껴집니다. 뭐 별거 없어요. 요거 소스는 여기 소스인데요. 네네. 뿌리셔도 되고요. 찌개는 이제 처음에 약간 싱거워요. 네. 끓일수록 진해지니까 맛보시면 또 취향껏 끓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기는 네. 바로 드셔도 되고요. 네. 꽃도 농약 안 친 식용꽃이니까 네. 같이 드셔도 되고 매운 게 간이 세니까요. 네. 그냥 먼저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쌈장, 유자, 마늘, 매운 소스예요. 네. 매운맛은 기본 맵기가 신라면보다 좀 덜 매운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맵기를 해드리고요. 빵에다가 이제 고기랑 야채랑 넣어서 취향껏 햄버거 만들어 드시면 돼요. 갈비 1987이라는 데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여기는 빵을 핫도그빵을 주십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또 음료수로 블루 레모네이드랑 자몽에이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죽여줍니다. 자 한번 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추천하시기로는 매운 갈비가 간이 더 세기 때문에 일반 갈비부터 먹고 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냄새는 그냥 완전 참숯에다가 구운 갈비예요. 허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원래 돼지갈비는 겉에 둘러싼 그 질긴 근막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살코기 속에 그 근내 지방이 아주 잘 침착되어 있어서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쫄깃한 식감을 주는 그런 부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쫄깃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완전히 부드러운 갈비예요. 매운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매운 소스도 사실 그렇게 완전 맵지도 않아. 캡사이신은 안 넣었을 뿐이지 그냥 매콤한 소스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제가 한번 뒤적거려 보니까 이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뼈. 여기는 뼈가 없네. 그건 조금 섭섭하다.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자 이거는 마늘 유자 소스입니다. 자 이거 좀 소스가 궁금한데 냄새는 진짜 마늘 유자 마늘 유자 유자해. 아니다 마늘 유자해. 마늘이 확실히 더 세니까. 나는 마늘 유자한 이 소스는 별로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아예 그냥 마늘 소스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체크! 체크! 여기 메뉴판을 한번 보니까 여기는 국내산 한돈 생목살만을 사용하는데 원래 갈비 부위보다 가격이 더 높은 부위야. 그렇다고 하는데 나 모르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싶은 느낌은 좀 들어. 이게 고기가 부드럽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는 이 버터빵에다가 싸서 먹었을 때 맛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어디 한번 갈비를 한번 남용해볼까? 일단 비주얼은 진짜 대합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확실히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버리니까 빵 사이에 넣고 먹었을 땐 너무 잘 어울리네. 여기는 갈비를 만약에 먹게 되면 버터빵 추가는 필수다. 근데 개인적으로 소스는 조금 덜어내면 좋을 것 같아. 샐러드를 많이 넣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 마요네즈나 머스타드를 무조건 깔라고만 한다니까. 야 이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깃밥 시킬 이유가 없네. 근데 여기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것 같아. 살짝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나랑 좀 달라. 왜냐면 거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아이 거친... 저라는 사람한테 이 돼지갈비라는 음식은 좀 잡고 뜯어주고 자기가 구워가지고 푸쉬하고 막 검은 연기도 좀 올라와주고 좀 몸에 안 좋더라도 맛있게 먹으려면 약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재해석된 갈비.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식용꽃이라고 해도 이걸 장식품으로 넘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막 확 나진 않네. 향만 살짝 나고. 자 이제 다음으로 먹어볼 거는 여러분들 매운 갈비가 남았죠. 캡사이신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색깔은 왠지 날 것만 같이 생겼거든.
단맛이 좀 더 강해서 그런지 또 매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운 소스보다는 조금 더 매콤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이게 원래 갈비 같은 경우에는 갈비 뼈에서 우러나오는 그 골즙 있잖아. 이게 원래 구수하고 달달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살코기랑 지방에다가 맛을 더욱더 진하고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목살 같은 느낌이라 살코기만 너무 많아. 자, 그리고 고기 좀 남겨놓고 찌개를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찌개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들어가 있는데 떡 있잖아요, 여러분들. 떡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느끼함과 너무 밍밍함과 이런 거를 싹 잡아주는 약간 우리 스타일. 매콤칼칼해서 싹 잡아주네. 찌개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살이 들어가 있어, 찌개 안에도.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김치찌개야. 사장님, 저희 그 청량소주 하나 주세요. 청량소주가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여기 고추가 내가 아까 먹어보니까 아주 맵거든? 와, 근데 진짜 그게 맛있을까? 자, 여러분들 청량소주가 나왔는데 골든행동보다도 침에 이렇게 흘려주거든요. 아, 이게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죠? 예, 씨 다 빼서 이제 매운맛을 별로 없고 이제 청량하면서 좀 시원한 맛이. 아, 그렇군요. 애초에 비주얼 자체가 고추가 지금 소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자, 뭔데 이거? 아니, 이게 씨를 다 빼고 나서 하니까 무슨 파가 들어간 것 같아. 냄새가, 고추 냄새가 엄청나. 알코올향이 하나도 안 나고요, 여러분들. 냄새가 엄청납니다. 가자! 괜찮은데 이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인데? 뭐야 이거? 이렇게 싹 나오려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청양고추 이러고 끝! 응? 우린 이렇게 할 말을 잃었다. 자, 여러분들 청양소주까지 해서 두 가지 갈비. 여기 갈비 원메뉴죠, 사실. 지금 안주류 제외하고는 갈비 원메뉴만 팔고 있는 곳입니다. 뼈를 뜯는 게 또 그 뜯는 맛이 있잖아. 그 뜯는 맛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잘라서 아주 먹기 편하게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우아한 식탁을 즐기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 잔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개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둘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신선해. 이번에 다녀온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한 갈비는 우아한 느낌이 자욱한 곳이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갈비와 우아함, 이 두 개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뭔가 좀 더 특별한 식당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하고요.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직접 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몸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돼지갈비라고 함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물어 뜯는 맛도 있고 그 지방층도 즙을 이렇게 막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씹는 맛이 있고 씹고 뜯고 하는 맛은 여기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기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운데 제 얼굴 눌러주시면 구독하기 가능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맛 좋은 것만 먹는 그날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